4월 19일, 오늘 4.19네요. 4월 1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강,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부로 요한복음 제1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섹션으로 또 넘어가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듯이 마무리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제목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시는 건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고,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은 보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은 나타내 주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불 가운데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영광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신명기 4장 3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정말 신약에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광경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그 하나님을 본 에스겔이 기록한 겁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니거든요. 뭘 표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은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기 어렵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하고 그 백성을 구속해서 광야로 이끌어냈다. 출애굽 사건이 픽션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걸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못 봤지만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이 외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음성을 대변하여 듣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성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거부하고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그들은 보여주신 표적을 해석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물론 아무나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것이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도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은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한 혁명적인 신약이 펼쳐지는 거죠.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적을 본게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물론 없고. 그러면 여기 이제 분명한 문제와 답이 있죠. 사람에게 위치를 이탈케 한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선악과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동산에서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보고 시인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입니다. 완전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현시하시는 방법, 현시,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 현시라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사람의 상태에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 현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점진적이다. 단박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시되는,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장과 관계되고, 사람의 생명의 성장과 관계되고, 또 역사적인 경험과도 관계되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인격의 입장과 상태와 관계된다. 진짜 아멘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가벗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할아버지 사랑방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성경 읽고 할아버지가 찬송하고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걸늘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옆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기도, 할아버지가 하는 찬송, 할아버지가 읽는 성경 다 듣고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빨가벗은 나를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 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부장 선생님이었으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빨가벗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났죠. 그러니까 인식이 자꾸 바뀌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적시가 없어요. 단박에 생명은 자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2PM에서 많은 형제자매들 제가 나팔꽃 씨를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1층 화단과 베란다 화분 8개에 다 심어놨어요. 아침마다 지금 그 두꺼운 흙을 뚫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 나팔꽃 씨앗을 보는데 삭을 보는데 놀랍고 경이로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생명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에서부터 마지막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모양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따라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다른 말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현시.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고 그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이게. 저도 36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빛이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육체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0여 년 종교 생활 끝에 이 대국에 오게 됐잖아요. 처음 만난 한 형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로막고 있던 그 어둠의 정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체가 폭로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둠의 정체가 폭로됐다는 말은 나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먹게 됐어요. 그 생명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그토록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다 보니까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수가 왜 원수냐면 행위 때문에 보통 원수 되거든요. 그런데 행위는 사라지고, 존재가 생명으로 사랑이 되니까 원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부터 제가 견딜 수 없어서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노래하기 시작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 할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서 보는 사람마다 끌어안고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본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자신을 보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그냥 쉽게 준게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거의 죽음을 거친 과정을 통해서 돌판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건져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감히 건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사도들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만이니까 충만이라 말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주지 않았고. 율법은 언제부터 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갖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절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고, 십계명의 후반 절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표적을 주신 거죠. 율법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성질과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질, 성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죠.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어떤 표적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를 안 것이고 본 것이다. 그건 율법을 지켜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단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갔기 때문에. 쉽잖아요. 다른 말로 율법이 육체가 된 사람을 쫓아가면 쉬워요.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인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표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 예수를 부활하신, 죽고 다시 사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된 그분을 만난 후부터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무도 두려움 없이 예수와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다. 히라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은 단순히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이나 매력이란 뜻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은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 헬라인들은 은혜나 진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거래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베푸심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는 약한 민족으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백성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전지전능하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양사방에 아랍 민족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예수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에 처형은 했지만 야훼 하나님은 철저히 믿고 있는 백성이에요. 생존 자체가 직결되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생존 자체가 은혜와 관계된 것이다. 전능자의 도움은 초자연적으로까지도 베풀어졌지만 시간과 상황이 바뀌면 언제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푸셨던 은혜는 무효되고 또다시 은혜만을 반복 요구하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되었다. 은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응하는 신약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들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또 소수고 있다. 세상에서 형편 보면은 어떤 민족보다도 약하고 그런 보호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해서 연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길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구속은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영광을 보장한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고백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구약에서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넘어지고 섬기다가도 넘어지고 늘 되풀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잖아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가서 음녀처럼 행하다가 다시 데리고 오면 조금 이따 또 다시 나가서 그 일을 계속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은혜와 실제는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합니다. 헬라인들은 형상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만족이 없고 결국 추상적인 피안의 세계에 막연한 희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안, 다른 말로 천당. 피안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안전한 곳이란 뜻인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세속은 뭘 말하는가? 사안이라고 그러죠.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실제가 나타난 것이다. 그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실제, 임마누엘,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분이잖아요. 형상이기 때문에 차안 세속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없어서 문제일 뿐이다. 이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죠. 씨가 없고 주인이 없는 땅은 황량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화분을 베란다 한 구석에 그냥 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제가 그 화분을 다 갈아가지고 화분 8개에다가 나팔꽃을 다 심었어요. 근데 지금 화분은 황량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고 나팔꽃 새싹이 솟아나가지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지금. 마치 씨가 없는 주인 없는 땅은 황량한 것이다 하는 말처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안 떨어지면 인생 자체가 황량한 거죠. 허무하고.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창세기의 계시는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결국은 연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인 육체가 연합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하나로 연합될 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는. 이 말씀이 육체가 된이 사람은 참으로 은혜로 참으로 충만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게 하셨던 것이다. 시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땅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것이 참이고 실제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참 피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실제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만족이 없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 베란다에 있는 화분은 심히 만족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언제까지는 그렇다. 나이 들어서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 없으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언제나 참이고 평안이 실제다. 이 세계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심 안에 현시됨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알아들으면 그를 알고 그를 알면 그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그 부활 생명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성령을 부어주고 나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예, 말씀이 육체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통해 갖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왜 십자가로 가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고, 왜 숨을 내쉬며 가르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요.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아,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부터 더 이상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갈증도 배고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구나. 아,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경륜이고 그 복음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 당신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유언합니다. 유증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유정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이제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한 몸, 한 마음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다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러 하신 그 예수께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갈망이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그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을 영광스러운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강,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었습니다. 정말 이 중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